시편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주님께 말씀하셨다. 너의 대적을 내 발등상 놓아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치온에서부터 주의 권세의 왕권의 호를 보내실 것이며 너의 대적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다. 주의 능력의 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함이 있으며 거룩함의 장엄함으로 새벽부터 이슬 같은 청년들도 주께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너는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영원한 성직자라. 주의 오른편의 주님은 그분의 분노의 날에 왕들을 부수시나이다. 민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로 가득 채우시며 많은 땅에 우두머리들을 부수시나이다. 그분은 그의 길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그러므로 머리를 들게 하시나이다.